자,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코리아 FP 김성환 팀장, ISIC 이슬희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장에서 뜨거웠던 종목 한 종목 꼽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금일의 특징주는요, 우선 대한전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은 전선 부문과 기타 부문으로 구분되고 주요 제품으로는 초고압 테이블, 통신 케이블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면서 현존 최고 등급인 500kV 지중 초고압 케이블의 생산 및 운영 능력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개장한 지 1시간여 만에 거래량 빠르게 늘면서 1억 2천만 주 돌파했고요. 거래 대금만 2,5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8억 원어치, 기관이 1억 원어치 지금 담고 있고요. 대한전선의 강세는 미국의 전력망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간선거 전까지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최종 통과시킬 수 있을 거로 전망되면서 미국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국내 전력망 장비 관련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대한전선 지난달에 미국 주요 전력 컨퍼런스에도 참여해서 북미 시장 확대 가속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전력산업 전시회에 참여한 대한전선 북미 최초로 500kV 규모의 전력망과 초고압 케이블, 가공 케이블 등의 제품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대한전선 또한 인수위가 원전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소식에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침체된 원전 업계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원전 업계 차기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 폐기로 원전 시장 확대되고 관련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승세는 인수위가 원전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소식과 구리 등 원자재 수급 차질 가격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네, 대한전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9거래일 연속으로 기관들 좀 매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장 윗꼬리를 좀 달고 있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13%대 급등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얘기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이슬희 전문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한국 석유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런 석유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급등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일단 많은 석유 관련주들이 있지만은 사실 한국 석유만의 장점이 바로 이제 실적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2020년도를 좀 집중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 초기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뭐 지수라든지 이런 유가들이 굉장히 좀 급락을 했던 그런 시점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실적이 좀 잘 나와줬던 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현재 또 러우 전쟁의 어떤 불확실성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가 도대체 어디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지 뭐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설령 이런 러우 전쟁이 지금 단기적으로 종식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번 1분기의 유가 상승 부분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실적이 좀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실적이 전년 대비보다는 훨씬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좀 기정사실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가 이제 폴란드와 또 그 불가리에 지금 현재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라는 어떤 소식들이 또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국내 이런 석유 기업들의 매수세가 당분간은 계속해서 좀 몰래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전쟁 테마라는 부분에 의해서 상승은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어떤 기업의 전반적인 그런 펀더멘털 역시도 손색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정 나올 때 약간 분할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신다면은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어떤 투자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